알파 공약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남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모바일 오디오, 비디오 기기, 그리고 XM, 위성수신, 라디오, 그리고 GPS 수신기, 그리고 스마트키 등의 제품을 해외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증시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일정이 뭐 변동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선 레이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내년에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레이스를 앞둔 시점에서 이 야권주자의 인물주로 이제 엮여서 이제 강하게 좀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유효하다.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겹 인물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뭐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이제 저점에서 계속 붙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지속적으로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재료가 부각이 되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 상장을 앞두고 이제 리비안 협력사인 이제 아마존의 차량용 IAV에서 알렉사 오토 이 탑재 인포테인먼트 기기 개발 이력이 이제 부각됨에 따라서 이제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세한 것도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시면은 2021년 6월 2분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23%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우 많이 늘었죠.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캠핑카라든지 트럭, 각종 특장차용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미국에 이제 수출을 이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뭐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 부문에서도 앞으로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무제표로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자면은, 보시면은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당기순이익 적자가 크게 났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꾸준히 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까지 좋은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지속적인 주가가 우상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좀 이어서 사선으로 흐름을 이제 이어보면은 지속적으로 약간 우하향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서 최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저항 구간을 계속 뚫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이 최근에 계속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오늘 음봉을 보여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할로 선발대를 진입을 한 다음에 대응하셔도 유효한 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아래 하단 라인을 좀 짧게 잡아드립니다. 왜냐면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보는 것보다 짧게 보고 나오는 게 낫다라고 봐서 이제 3,25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4,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여기를 강하게 시세를 끌고 올라간다면 4,500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남성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